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브랜드죠.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 LPD의 페달을 연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7 프리앰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D의 87 프리앰프는 80년대 훌륭한 기타 사운드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목표는 모디파이된 플렉시 및 JCM 800 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완전한 저음, 중음 및 고음 톤 스택을 통해 톤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스 컨트롤을 통해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앰프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믹스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제품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게인 모드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린과 레드, 이 두 가지 게인 모드는 다양한 게인 및 톤 조합을 제공합니다. 그린 모드는 아무리 까다로운 믹스라도 뚫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퍼커시브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레드 모드는 더욱 세츄레이트되고 컴프레스가 적용된 투명한 리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80년대 기타 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든 87 프리앰프는 연주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최고의 품질의 부품으로 제작이 되며 견고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하이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터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로우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모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이 게인과 로우 게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이 게인 선택 시에는 빨간색 LED, 로우 게인 선택 시에는 초록색 LED가 점등이 됩니다. 레벨, 이펙트의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기타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처럼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작지만 요목, 조목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넣은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얘네들은 진짜 이름대로 나네요. 소리가 저는 듣는 내내 지금 벌써 이 세 개째 이펙터를 만나고 있는데 이 마샬의 사운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많은 브랜드의 이펙터들이 마샬의 사운드를 위시하고 그 사운드를 복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60, 70, 80 정말 완벽하게 재현을 맞아. 해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이 70와 이 80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당시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각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얘는 아까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은총 씨가 잠깐 쳤을 때 정말 그 80년대의 이 느낌을 정취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우 형님이랑 저랑 이제 뭐 많은 그 타입의 이펙터 리뷰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도 많지만 특히 이제 마샬 복각했다고 하면 사실 기대도 제일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근데 오늘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 마샬 이 3밴드 EQ가 달린 그런 류의 페달을 되게 좋아하는데 간만에 이렇게 이제 둘 다 흥분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멋진 이펙터네요. 네. 저희가 이 역시나 게인 노브를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네.
아, 나 리바운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게 너무 간만인 것 같아. 모든 LPD의 페달들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엄청난 하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샬 특유의 하이를 잘 재현을 해놨고 굉장히 쏟아지는 하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때로는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 하이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하이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아프지 않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랑 은총 씨가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LPD를 만나면서 이 마샬의 이펙터를 복각한 많은 브랜드들의 페달들이 어떤 의미로 굉장히 모던해요. 페달들이. 맞아요. 마샬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샬 느낌은 나는데 굉장히 모던해요. 하지만 이 LPD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그 사운드를 고스란히 옮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참조를 하셨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레젠스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보태봐야겠죠? 네. 프레젠스 노브가 M4의 프레젠스 노브로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프레젠스 노브를 올렸을 때 이 시원하게 사운드가 쏟아지면서도 이 M4의 프레젠스 노브는 올려도 그러니까 끝까지 올려서 쓰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일정 부분 올리게 됐을 때 정말 이 사운드가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데 그게 이렇게 귀가 아프다든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펙터 브랜드들 중에서 이 프레젠스 노브를 올리면 높았을 때 이 초음 역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깽알깽알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친구는 정말 정말 그대로 앰프 그 사운드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로우 게인 모드였습니다. 이제 네. 하이 게인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프레젠스 노브를 다시 12시로 돌리고요. 스위치를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진짜. 아 저는 앞서서 미치겠다. 지금 짧은 시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앞서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말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자면 마샬 앰프에다가 그냥 꽂고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 팬더 트윈 리버브. 트윈 리버브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펙터 하나로 이렇게 완벽한 마샬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마샬을 복각한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로 생각하는 마샬 사운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브를 굉장히 다채롭게 돌린다든지 앰프 세팅과 고민을 하면서 잘 믹스를 해야지만이 이 마샬과 최대한 비슷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면 이 친구는 자체가 그냥 마샬입니다. 은총 씨가 급하게 레스폴을 네. 준비를 하셨는데 레스폴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안 할게요. 안 들어볼 수 없죠. 이게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요. 예, 풀게인에다가 프레젠스 노브를 좀 더 높인 상태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아유 튜닝 너무 내가 흥분해가지고 세게 쳤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미쳤네요. 미친 브랜드입니다. 마샬보다 더 마샬 같은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로써 이 마샬을 복각한 이 LPD의 페달은 리뷰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종류의 LPD 페달들을 다뤄볼 텐데 이 시간이 지나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은총 씨가 시연을 하면서 이 시연을 하고 있다라기보단 연주를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AT7 프리앰프에 대한 한유평 주신다면 네. 네가 마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LPD는 앞으로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PD 그러니까, 꽃길만 걸어. 꽃길만 걸어.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걷고 계시지만 계시겠지만 한국에 좀 늦게 돌아왔죠. 저희 좀 늦게 들어온 편이고 근데 지금이라도 이 마샬 사운드를 사랑하시는 우리 유저분들한테 이걸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기쁘고요. 저 또한 이 LPD를 만난 게 너무 기쁩니다. 이거는 저기 플렉스 각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착즙 100% 마샬 주스. 이 정말 마샬을 짜고 짜고 짜서 액기스를 뽑아서 만든 주스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마샬 향이 아니라 마샬 50% 이런 게 아니라 100% 착즙 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20점, 100점. 아, 저는 약간 이 제품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마샬 시리즈의 그 통, 마지막으로 통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얘도 만점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 이번 이제 60, 70, 80까지가 얼마나 이 양반들이 고민하고 마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너무 느껴졌어요. 이거는 그냥 맞습니다. 마샬이고 아, 마샬 사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저희가 늘 고민되는 거,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앰프 앞에서 이 소리를 봐 두드려 맞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상. 환상입니다. 환상.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 채점 체계, 이펙터 타임즈 2년 반 동안 이루어온 이 점수 체계를 완벽하게 붕괴시켜버린 네. 브랜드입니다. 100점이 나와버렸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마샬 복각 시리즈는 아니지만 LPD의 제품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